계산 작업 종합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에서는 보통 시험에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1번 판매일을 이용해서 거래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요일의 값을 가져오는 함수, weekday 함수와 weekday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이라면 숫자가 이제 1이라면 일요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라면 월요일, 3이면 수요일에서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일, 월, 하, 수, 목 이렇게 텍스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가를 계산하는데 VLOOKUP 함수를 통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품명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두 번째 있는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의 곱,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한 금액. 값을 금액에다가 표시하실 거고요. 네 번째, 비고는 소속이 영업 1팀이면서 등급이 A면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AND 함수,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 참가 거짓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영업 1팀의 A 등급의 인원수를 구하는데, 영업 1팀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등급이 A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count if S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붙일 겁니다. 그럼 엑셀 화면에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계산, 그 다음에 계산 정답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산 시트에서 거래 요일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판매일의 거래 요일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물론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요일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에 위크데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첫 번째 이제 날짜를 넣습니다. 두 번째 와서 리턴 타입을 선택하는데 문제에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숫자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유형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숫자 1, 월요일은 숫자 2에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숫자를 반환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1이라면 일요일이 될 거고요. 2라면 월요일, 3이라면 화요일이라는 숫자입니다. 를 대신하는 기호입니다. weekday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구해놨고요. 조금 전에 구한 숫자 값을 equal 때 나머지를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요. 추주란 함수를 선택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구해놨던 값을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면 추주 함수에 첫 번째 들어가야 될게 숫자잖아요. 그 숫자는 weekday 함수를 통해서 미리 구했습니다. 라고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1이라면 일요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서 요일을 쭉 표시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까지 했으니까 토요일이 맨 끝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7까지 해당한 요일을 입력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셔서요. 이제 각각의 숫자에 해당한 요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 요일 작업하셨고 두 번째 단가입니다. 단가는 왼쪽에 있는 품명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값을 찾아올 겁니다.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함수 이용합니다. 왼쪽에 품명에서 F4에서 오른쪽 표에 가서 코드까지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가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고요. 가져올 데이터까지만 범위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또 한 가지, 이 수식을 복사했을 때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모든 수식이 같은 영역에 데이터를 참조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범위 지정한 데이터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품명의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이죠. 금액입니다. 금액은 equal 수량 곱하기 단가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비고입니다. if와 and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k4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를 한번 직접 입력해 볼까요? if 가로 열고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서 an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소속팀이 E4에 있는 값이 영업 1팀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급에 가서 등급이 A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예, 그 다음에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한글, 큰따옴표 묶어서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누르시면 6번 정도의 문제 제시한 기호가 있습니다. 큰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쉼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으로 처리한다.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문제 제시된 기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에요. 영업 1팀의 A등급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커서를 53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추가에 통계, count는 뭔가 통계 내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통계에 가시면 count if 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라고 물어봤는데, 영업 1팀이란 조건을 찾을 범위는 소속에 가야 되겠죠? 소속을 전체를 선택하고요. 조건은 영업 1팀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 두 번째 A라는 등급을 찾을 수 있는 범위는 J4부터 J17까지 선택하시고요. A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세 건입니다. 라고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명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3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